하거든요. 네,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. 오! 시작하자마자 강민서 리바운드 박범영 두 점 깨끗합니다. 좋아요. 대갚아줍니다. 박범영. 네. 네.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. 골밑 마무리됐습니다. 네. 점수 이후에 리바운드까지 가담을 해줬어요. 지금은 강민성의 넓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. 가졌고요. 저도 U15, 언더15, 언더18을 거쳐서 또 잘 성장을 할 것 같고요. 그렇죠. 지금 장면은 리버스 레이업 장면. 강민성은 이 멈춰선 이후에 박범영 좌중간. 오, 좋아요. 깨끗합니다. 아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정확하지 않았고요. 박범영에게 기회가 나자마자 그대로 박범영의 승리. 권우택 두 점. 오, 깨끗합니다. 아, 권우택의 권우택의 두 점 장면. 강민성 그대로 올라갑니다. 깨끗합니다. 좋아요.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어요. 그렇죠. 서로 미안하다고 해주고요. 아, 멋있어요. 또 강민성 선수를 보면 드리블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낫습니다. 스피드 무브. 권우택 마지막에. 오네. 아, 선수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아, 멋진 블락 해줬고요. 재밌네요, 두 선수 대결이. 또 같은 팀 선수이다 보니까 더욱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오, 네, 아. 올라가는 과정은 좋았습니다. 네. 오, 좋아요. 박범영! 안정적이고요. 떨어졌습니다. 40초 남아있는 상황. 박범영. 정확하네요. 오, 정확합니다. 네. 박범영. 와, 슈퍼미. 자세로 던진다는 거겠죠. 그렇죠. 네,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. 쌍화탕과 박카스, 박카스와 쌍화탕의 경기. 언더15 결승전 경기에서 쌍화탕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 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의 대결이었는데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삼성 내전이었고요. 굉장히